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에게 적잖은 충격과 큰 감동을 선사를 했던 이 마크론 오디오. 오늘은 이 마크론 오디오 시작에서는 비엔토라는 제품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토는 클래식 성향과 모던한 성향의 개인을 모두 지니고 있는 미드게인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진공관 앰프의 자연스러운 로우 게인부터 와이드한 느낌의 리드 사운드까지 가능한 통넓은 게인 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며 과도한 컴프레션 느낌을 최소화하여 기타의 특성이 잘 묻어나는 표현력이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토글 스위치를 이용하면 클래식한 뉘앙스의 오버드라이브부터 풍부한 하모닉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던한 오버드라이브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컬러 노브가 이 역시 비엔토에도 채용이 되어 있는데 컬러 노브는 개인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 톤 프리퀀시 변화와는 다른 섬세한 톤 세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엔토는 단단한 저음과 스윗한 미드레인지, 깔끔하고 고음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9이나 808류의 오버드라이브 제품의 한계를 느낀 뮤지션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컬러, 게인의 컬러를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 하모닉스를 관장하는 보이싱 스위치입니다. 역시나 톤 노브와 컬러 노브는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설정한 후 세밀한 톤 세팅을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지난 시간에 로우 게인, 이번에 미드 게인, 물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디스토션까지 다뤄볼 예정이지만 오늘은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컬러를 줄이고요. 네. 다 12시로 놓은 상태에서 토글은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네. 이건 확실히 좀 게인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이런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이제 사운드를 싫어하는 연주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이 특유의 뭐랄까 텁텁함, 그죠, 을 싫어하는 연주자들은 다수 존재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켰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상쾌한 느낌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 참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모든 제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다뤄본 아스트럼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다뤄볼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연주자의 뉘앙스를 뉘앙스에 따라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약하게 쳤을 때는 그 약하게 치는 대로 반응을 하고 이 어택감 있게 연주를 했을 때 또 어택감 있게 반응을 하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역시나 컬러 노브를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네. 컬러 노브를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네. 이번엔 좋습니다. 좀 더 돌려볼까요? 네. 네.
소리와 게인을 또 같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약간 블루스 브레이커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좋네요. 좋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유수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킹톤도 그렇고 벤슨도 그렇고, 그런 이펙터들을 만났을 때 감동받는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질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크롬 오디오 같은 경우도 질감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사운드만 만약에 제가 합주실이나 녹음실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뭐 쓰는 거야? 이펙트 뭐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멋진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좀 돌아가서 토글 스위치를 네, 휴 위치로 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게인을 좀 높이고 컬러를 좀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이 휴로 올리니까 이제 코가 좀 더 단단해지고 주변에 이제 불타는 느낌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직진성.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느끼는 바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던 빈티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빈티지 모던, 모던 빈티지 뭐 이런 말이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뭐냐면 사운드는 저희가 이제 익히들 알고 있는 클래식 명반에서 듣던 그 질감이 이 멋진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해상도,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서만 완성할 수 있는 이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아스트럼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 역시 좋은 점수가 기대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다뤄볼 이 디스토션까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비엔트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43가지 게임 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게임 팩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게임보이, 그러니까 지금의 닌텐도가 이제 이 게임 팩이라고 해서 이거 기계 꽂고 카트리지 꽂아서 하면 그 저 안에 들어가서 매뉴얼에서 게임의 이름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 레트로 게임기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26가지 200몇 가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지나면 퀄리티가 없는 네 없는 게임에다 다 똑같은 게임에다가 뭐 약간 그 쉽게 설명하면 뭐 치트키 건 것처럼 뭔가 바꿔서 그 정도고 사실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왜 43가지로 했냐면 제가 43회인지 54회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그 팩이 진짜 알짜배기 팩이에요. 43가지가 다 다릅니다. 다 들어있고? 예, 그리고 정말 좋은 게임들 넣어서 그 팩이 굉장히 비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이 정말 많은 톤을 쓸 수 있는데 정말 뭐 전시회도 그랬지만 정말 전국안이 스위스팟이고 아까 초반에 이제 그 현 PD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튜브 스크리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오리지널을 잘 안 쓰는 이유, 그러니까 뭐 진짜 빈티지 오리지널 떠나서 그 페달 위에 808이라든지
이라든지 라인이 잘 안 올라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유의 그 텁텁하고 답답한 소리가 싫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초심자 때는 써보다가 뭐 빠져나가서 그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페달보드 위에 808이 있는 분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답답함을 아주 그냥 기름을 칠을 이렇게 해서 다시 그 텁텁한 소리를 부드럽게 그리고 크리미하게 만들어줘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페달 사운드로 만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 기술의 적절한 만남. 이 사장님 개발자시죠. 개발자분께서 이 사운드에 대한 철학도 분명하신 것 같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엔토에서 다시 한번 증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는 다음 시간 그 디스토션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최근 들어서 이 브랜드 전체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브랜드는 좀 드물었었는데 역시나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2타석 9점이라는 거는 뭐 거의 뭐 만점 기여에 가고 있는데 과연 3타석도 9점대가 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브랜드다 외국 브랜드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운드로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마크론 오디오의 이 디스토션 헬리오스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